이건 요건 같아 지금 다 맞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너무 주제가 어려워서 뒤에는 더 재밌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케이스는 뭐 역시 간단한 케이스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자가 이게 67세 남자입니다. 피고 7, 또 에피라스 디스컴포트가 전날부터 있어서 방문했고 피지컬을 해보니까 라이트 오프 카드런트에 텐드니스가 있어서 일단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특별한 과거력이나 수술력은 없었고 또 음주와 흡연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권유해서 하게 됐고 레프트 쿠비스 포지션에서 서브 코스 스캔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보십시오. 예. 간좌협이 되겠고 위협. 이쪽은 이제 예. 방금 그 헤파틱 베인이 지나가고 포털 베인 되겠고요.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약간 간 위협이 형성이 조금 뜨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간좌협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쪽은 헤파틱마 IVG가 되고 확실치 모르겠습니다. 에어테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동영상은 오블릭하게 수부 코스탈에서 스캔이 되겠고 메인 포탈 베인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로도 클로로 여기까지가 되고 혹시 뭔가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이게 뭐 집인가요? 한도 실까요? 12월에 뭐 스티크닝 이런 게 의심되십니까? 진동 원장님 혹시 기획은 증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파인에서 간좌협을 관찰한 거고 뭐 이렇게 보면은 조금 뭐 정상기 같고 근데 이제 데쿠비투스에서도 간좌협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면은 뭐 레터럴 세그먼트가 좀 더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로 수브코스탈에서 보고 있고 조금 덜 형성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인터코스탈로 이제 포탈베인 또 수브코스탈 스캔으로 간위협을 관찰한 게 되겠고 이제 이게 중요하겠는데 올릭하게 수브코스탈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포탈베인 메인 포탈베인으로 빠져나오고 있고 앞쪽에 뭐 조그만 스트럭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팬크라이스 헤드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제가 뭐 NPO 되어 있었고 수술 과거력도 없는데 담낭이 안 보였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담낭이 없다는 걸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환자라서 아마 요게 이제 조금 흔적 정도로 남아있는 담낭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거는 이제 듀오데눔이나 이쪽에 이제 캔서가 되겠죠. 이쪽은 이제 바울이 되겠고 실제로 이쪽이 앞쪽에 좀 그런 것만 남아 있는 담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증상이 가끔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주의해야 되겠고, 너무 내가 찾아보니까 이제 급성 담낭염으로 생각하고 수술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아주 흔하지 않는 그런 콘제니탈 아노말리인데, 한 10만 명당 한 10명에서 65세 정도, 그러면 만 명에 한 명에서 6명 꼴을 보일 수 있다는데,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이런 케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여성에서 한 3배 정도 많고, 이 반수에서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반수에서는 어떤 그 비류리 콜릭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초음파가 확실하지 않고도 이게 잘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콜레스테롤 사이 생각하고 이제 수술 들어가서 없는 걸 보니까 이런 게 있다면 이 케이스도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25세 남자로 하루 당일날 알류코페인도 일주일 전에도 이런 같은 통증이 있어서 여기 이제 GB가 콜레스테롤 된 걸로 생각하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MRCP를 뒤에 찍어 보니까 담낭이 생성되어 있다는 케이스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신동원장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컨트랙티드 GB는 본 적이 있는데 에지네시스는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영남위장 초음파에서 최초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에지네시스가 완전 없다는 거니까 좀 있다는 뭐 하이포제네시스라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 거의 없다고 봐도 CBD하고는 괜찮습니까? 보입니까? 아,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관찰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CBD가 제가 고 CBD 아닙니까? 근데 예, 이쪽에 가능성이 네. 있겠죠. 그럼 그 아파트 원인은 뭡니까? 그것도 이제 이런 환자들이 뭐 비리르 콜릭처럼 이제 증상을 호소하는데 그 뚜렷한 원인은 뭐 잘 모르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콜레스테롬이 했던 분들도 가끔 알리코 페인에 이제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담낭이 있는 것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담낭이 이제 관찰 안 되는 경우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있었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포슬린 GB라고 해서 담낭벽의 캐시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큰 스톤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있는 경우, 뭐 그리고 엠피세마투스 콜레스타이스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에이제네시스도 관찰은 되는 한 가지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처음에 아까 그 발표하신 거 보면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로 의심이 돼서 이제 오피드 갔다고 됐는데, 이게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하고 맞지 않는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는 GB가 디스텐션이 됩니다. 오스트럭션이 되게 오고 콜레스타이티스 오기 때문에 그렇게 GB가 팽창해서 디스텐디든 GB를 보이는 게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 특징이고, 그 다음에 GB가 디스텐션 되면서 대개는 이제 스톤이 보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한 95% 정도 스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월시클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소노그래피 멀티사인 프로브를 눌렀을 때 압통이 있어야지 이제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를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GB가 안 보이니까 일단 오히려 뭐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 이런 경우는 GB가 스톤으로 꽉 차있거나 이런 거 안 보이는 수가 있어서,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조금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안 맞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인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케이스는 뭐 그랬고 다른 원인에 의한 뭐 통증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이 논문뿐만 아니라 이 수술했는데 없었다는 게 꽤 발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뭐 담낭이 콜레스테롤 있다고 생각하든지 다른 것들을 이제 GB로 생각하고 수술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번 그 관자역 그 라테랄 세그먼트가 커져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거는 뭐 증상에 상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보니까 이쪽에 뭐 베이지로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 말고도 실제로 이제 관자역이 조금 커진 경우는 종종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레프트 데크부트스로 해서 이렇게 간우엽을 관찰할 때 관자역을 관찰해 보면 이렇게 많이 커져 있는 것들 종종 뭐 베리언트로 노멀 베리언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에이제네시스보다 하이퍼제네시스가 더 맞지 않을까요? 에이제네시스는 컨제니탈 아노마리를 많이 동반한다고 책에 나오는데 조금 인시던스도 생각으로 저기는 리포트는 많이 나오네요. 굉장히 드문 거로 알고 있는데. 뭐 환자도 알고 있고 해서 더 이상 뭐 CT나 이런 검사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조금 보기는 힘든데 하여튼 본인은 뭐 담당이 없다. 저런 환자들 수술 많이 들어가는 거 보면 야, 아픈 건 그래도 저거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많이 되는가 보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구경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술 들어갈 때는 요새 의료 뭐 문제로 그런데 참 이게 서글픈 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검투사 같은 기분으로 들어가는 게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고 한 번만 지면 죽는 외과 서전들은 그런 심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 몇 번 컨펌을 하기 때문에 유럽이라서 한번 기억나죠. 아까 제가 볼 때 저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멱살 몇 번 잡히고 뭐 MR을 왜 찍냐고 했어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CT를 하고 저희 세포레타이즈 하는 거 하고 실제 안 찍고 수술 가는 거는 좀 장난감 어떤 게 있어요? 아 CT 찍어보는 게 좋지. 그건 찍는 거? 근데 저는 가능하면 CT 찍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파는 사실은 숙박 때문에 가능하고 레프트 로브가 선생님 조금 크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임상에서 보면 하이퍼플레지아나 모양이 조금 적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정상적인 모양을 갖추지 않고 훨씬 작아 보이는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보는 것 같고 또 하이퍼트로피처럼 보이는 경우도 보면 레프트 라터를 데크비투스로 저는 저도 꼭 보는데 이게 처지면서 슈판에서 볼 때보다가 조금 커져 보인다 이럴 때는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병읍시다. 이번 CBC나 LFT의 이상은 어땠어요? 근데 이제 왔을 때는 뭐 크게 증상이 없었어. 아마 그냥 이제 위장약을 좀 주고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 여기 보면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스파이어스 녹음 블랙 로브가 좀 상대적으로 커져 있잖아요. 근데 그 포탈 베인이 보통 정상적인 포탈 베인보다 약간 와이딩인데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크론 리버리즈 얼리스로시스나 뭐 포탈이 조금 프로미넌트한데 예, 좀 프로미넌트 예, 예, 맞습니다. 웹로버 정도 크고 해서 혹시나 뭐 알코올릭스 하니까 제가 크로리버디즈 에비던스 없는지 웹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프로미넌트 보이네요. 확실히 포탈 베인을 좀 프로미넌트하게 판단하시는 선생님이나 그 기준이 있으십니다. 초음파 볼 때 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봐서 어느 정도 크면 좀 많이 크다고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딱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면 경험상으로 봤을 때 리프 시로시스는 진단 기준이 있죠? 13mm 메인 포탈 13mm 이상 되면 의미가 있는 걸로 여기 1cm니까 1.5cm 이상 그죠 크죠 그죠 네. 크잖아요. 네. 좋은데 있고. 저는 뭐 보면서 이제 집이 아노말리가 있으니까 이쪽도 좀 아노말리가 잘못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야,